큰 박수로 원충의 아버지를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주인공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시죠? 저는 제 이름 석자보다도요, 그냥 은총이 아빠라는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 이름으로 살아갈 때보다 은총이 아빠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지금이 더 행복하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은총이는 참 많이 아픈 아이였었어요. 우리 은총이는 태어나자마자 대학병원 옮겨져서 많은 검사를 받고요. 짧으면 6개월, 길어야 1년 이상을 못 살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은총이는 세 가지 희귀난병을 포함해가지고요, 여섯 가지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거기에 뇌병변 장애 1급이라는 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은총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병들 중에서 우리 은총이를 가장 못살게 굴었던 것이 스터지에버거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병인데요. 스터지에버거 증후군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뇌가 돌처럼 굳어가는 병입니다. 돌처럼 굳어가면 뇌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병으로요. 많은 합병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은총이를 힘들게 했던 것이 경기입니다. 경기. 우리 은총이는 경기를 한번 시작을 하면요, 수십 번은 기본이었고요, 심하면 한두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중에는 수술 때 사용하는 마취제 있잖아요, 마취제를 경기약 먹이듯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아무 막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은총이한테 해줄 것이 없을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망가져가는 오른쪽 뇌 제거 수술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던 대뇌방구 절제 수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총이 내일 수술해요. 은총이가 아픈 거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수술하고 온 모습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많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은총이가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세요. 아침 7시에 시작한 수술은 17시간이 지나 밤 12시가 넘어서 끝이 났고요. 수술실에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난 우리 은총이는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지쳐 있었지만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우리 은총이는 그 모진 고통과 아픔 모두 이겨내고요. 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이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인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요, 정말 많은 시선들을 받게 돼요. 아이 엄마들은 우리 은총의 병은 절대 옮기는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슬금슬금 피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는 우리 은총이를 보고서는 괴물이라고 소리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손가락질하며